화학 제품 대신 천연 쉐이빙 크림으로 면도하는 방법. 모든 유해한 부작용이 없은 천연 쉐이빙 크림을 찾고 있는가? 오늘은 화학 제품 대신 천연 쉐이빙 크림으로 면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원하지 않는 체모 제거는 가장 일반적인 미용 루틴 중 하나이다. 외모 또는 위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체모를 제거한 후 피부를 부드럽고 매끈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체모를 얇게 만들어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나 일부 화학 제품은 피부에 해로우며 민감한 피부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때로는 고통이나 성가신 문제가 생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천연 대안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내성 모발과 자극을 방지하는 천연 쉐이빙 크림 레시피를 공유한다. 체모를 제거하는 천연 쉐이빙 크림. 천연 쉐이빙 크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며 매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천연 성분을 혼합해 만든 대체품이다. 성분의 비타민, 무기질 및 항산화제 덕분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시중에 판매하는 크림과는 달리 가혹한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값이 비싸지도 않다는 점이다. 천연 쉐이빙을 일상적인 뷰티 루틴의 일부분으로 만들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고 매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천연 쉐이빙 크림을 만드는 방법. 천연 쉐이빙 크림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쉽다. 구하기 어렵거나 비싼 재료도 필요하지 않다. 단, 최고 품질의 재료를 구해야 한다. 보다 더 적합한 예산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래야 건조하거나 피부를 자극시키지 않고도 체모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윤활제를 얻게 될 것이다. 재료 땅콩버터 4큰술 50g 올리브 오일 4분의 1컵 50g 꿀 4분의 1컵 84g 베이킹소다 1큰술 10g 천연 비누 4분의 1개 비타민 E 캡슐 1개 백토 1큰술 10g 도구 밀폐 용기 나무 숟가락 과정 먼저 땅콩버터를 내열성 용기에 넣은 뒤 이중 냄비에 녹인다. 버터가 녹은 뒤 올리브 오일과 꿀 4분의 1컵을 넣는다. 다음, 베이킹 소다, 비누, 비타민 E 캡슐을 추가한다. 2에서 3분 동안 약불로 끓이면서 계속 저어준다. 열을 제거한 뒤 백토 1큰술을 넣은 뒤 다른 성분과 잘 섞일 때까지 잘 저어준다. 원한다면 약간 기다린 뒤 크림 갖고 더 고운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믹서기에 갈아도 된다. 혼합물을 유리, 밀폐 용기에 넣은 뒤 고체가 될 때까지 시원하게 보관한다. 천연 쉐이빙 크림 도포하기.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면도할 부위를 먼저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먼지나 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적당량의 크림을 도포한다. 평소처럼 제모한다. 마지막으로 미온수로 헹군 뒤 남아있는 크림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유의사항 2000년 쉐이빙 크림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서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질환이나 부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번 일회용 면도기를 교체한다. 3중 또는 4중 면도날은 체모 제거가 더 쉽고 2중날보다 더 효과적이다. 가정에서 천연 쉐이빙 크림을 이용해 면도를 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크림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